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수많은 자산에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ISA나 IRP, 연금저축 투자는 이거는 좀 저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노후가 빈곤한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절세계좌들에 대한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불려나간다면 절세는 물론이고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백만원 혹은 수천, 수억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모으는 법, 그런 투자 방법들을 지금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올해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영상은 ISA, 그죠? 자산관리종합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된 투자 방법 배우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세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글쎄 싶은 게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자산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도 이야기 설명드릴 거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물론 절세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ETF 투자 전략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세 가지, 3종 절세 세트를 통해서 ETF를 투자해야 되나? 제가 개별 주식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좀 벌었다 싶은데 그 금액이 소소했거나 또는 내가 좀 힘을 주고 엣지를 주고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성과 못 내서 전체 계좌의 수익 저하로 이어진 경험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절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야 의미가 있죠.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ETF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하는 프리즘의 올해 수익률들 두 자릿수 혹은 그 이상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수료가 일단 적어요. 두 번째, ETF가 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의 투자 전략을 상당 부분 녹여서 만들었다.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이렇게 자산을 잃지 않고 손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불려나간다면 절세는 물론이고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수익과 세금 모두 잡는 ETF 투자법을 총정리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과 세금 모두 잡는 ETF 투자 방법 총정리. 그래서 세부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시면 절세계좌 3총사에 대한 지식, 또 절세계좌가 필요한 이유, 절세계좌별 혜택을 비교하고, 그리고 나갈 돈 많은 중년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은퇴 앞둔 장년을 위한 절세계좌 투자 가이드. 제 연령대네요. 절세계좌에서 ETF를 추천하는 이유, 절세계좌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연금계좌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도 연금계좌를 계속 운영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쁜 책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절세계좌 ETF 투자 노트를 실물로 배송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 이외에도 절세계좌를 실전에 활용하는 팁들을 담은 스페셜 VOD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세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전략을 스페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것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절세계좌 투자를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입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는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33만 명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이신 기념으로 제가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쳐서 가격도 10만원 안 되는 아주 혜자로운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교재까지 발송해드린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99,000원으로 수백만원 혹은 수천, 수억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모으는 법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수익과 세금 모두 잡는 ETF 투자 바이브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